우리 주부님들 거실 뒤에 있는 통베란다 많이들 찾으시죠?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요. 폴리싱 타일로 멋지게 시공되어 있는 우리 집 거실 폭은 4m 20입니다. 주방은 넓은 대면형 스타일. 주방도 잘 나왔죠? 안방도 사이즈 잘 나왔고요. 안방 욕실도 크고 아기자기하며 메인 욕실은 호텔 스타일.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인데요. 한계동 20층, 149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등기로 된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주안역 10분거리고요. 우리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실 옆 통베란다. 실내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화이트로 화사하죠? 여기 조명도 딱 들어가 있으니까 더 화사해요. 그렇죠. 보이네요. 바닥 화사하고 이 신발장도 무광으로 화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너무 이뻐요. 아, 이게 오히려 네.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동그랗게 있는 것보다 네.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직관적으로 열 수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세 칸이 아닌 네 칸입니다. 아, 네 칸. 원래 보통은 세 칸인데. 네, 다른 것보다 하나 더 준비해놨습니다. 일가수성 스위치 앞쪽에 있고요. 들어오면은 바로 욕실입니다. 근데 요거 네. 문도 특이한데요, 저게? 이거는 샘플. 슬라이딩 도어를 샘플로 설치해놓은 건데 설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문이 아치형으로 네,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오면은 거울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네. 특이한 게 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네요. 네, 분리형입니다. 이쪽은 변기, 이쪽은 샤워부스. 이렇게 되게 특이하다. 네. 가운데 손 씻고 뭐 이렇게 뭐 머리 만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호텔식. 진짜 호텔 느낌 나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딱 진짜 샤워 공간. 그렇죠. 샤워만 하고 이쪽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쪽은 그렇죠. 안쪽으로 열면 안 되죠, 변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텔식으로 아주 잘 해놨습니다. 깔끔하게 하네요. 네. 옆쪽이 2번 방이거든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네. 자, 2번 방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3370에 2640. 근데 3300이면 여기 길이가 상당하죠? 네, 거의 안방급인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벽지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해놨고, 세금 잘 들어오고, 넓어가지고, 가구 배치는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번 방에서 나오면은 쭉 따라와 보세요. 약간 복도가 있네요. 네, 지금 돼가지고 D글자형으로 넓은 주방이에요. 여기 잠깐만, 이거 냉장고구나. 벽 아니고 돌아가지고 이쪽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형이라서 네. TV를 보면서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 대화를 하면서 주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있고 여기 이쪽 편에도 다 수납 공간이 D글자형으로 다 있어요. 주방용품 많으신 분들 수납 싹 가능하시고요. 위에는 화이트 톤, 아래는 무광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스럽고 냉장고도 이렇게 2개 가능합니다.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비스포크 3단. 3단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거실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방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쪽이 방이네요. 네. 방부터 좀 볼까요?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3번 방입니다. 자, 3번 방도 이렇게 친절하게 써있습니다. 3370에 2470. 잠깐만. 네. 3번 방인데 3300. 그렇죠. 여기도 길어가지고 가구 배치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 책상, 장 정도는 충분하게 짤 수 있겠죠? 여기 특징이 주방이랑 거실은 다 폴리싱 타일이고 여기는 마루입니다. 방은 또 마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은 좀 아늑한 맛이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마루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쪽이 안방인데 안방부터 보시죠. 네네. 거실보다 안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몇인가요? 3,520에 3,360. 거의 정사각형이네요. 맞아요. 여기는 정사각형 구조로 나왔고 여기도 침대 두시고 파워도 공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뒤쪽으로 붙박이장 쭉 짜셔도 되고 앞쪽에 안방 욕실 있거든요. 안방 욕실도 크게 모자이크 타일로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인테리어 요게 네. 호불호가 없어야 되나 이런 게? 맞아요. 깔끔해요. 인기 있는 그런 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인테리어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실에. 요거 아니면 서브웨이 타일?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스탠드 있습니다, 안방 욕실. 공간이 넓네. 그리고 선반도 있고.
자, 이렇게 방들은 다 봤고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도 이미 뭐 보셨을 텐데 넓게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게 확실히 주방이랑 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 화이트 톤이라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죠. 그렇죠. 또 위에 또 조명이 좋으니까 맞아요. 조명 천장에다가 조명까지 잘 갖춰져 있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지만 여기 거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안방 있으면 있어야죠. 맞아요. LG 걸로 다 준비해 놨고요. 여기 거실폭 한번 재볼게요. 거실폭은 4,250입니다. 아 4,250. 4,250. 네. 그럼 거의 4.3 조금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의미가 폴리싱 타일로 깔려 있어가지고 더 시원시원하고 거실도 거실인데 이 통베란다가 상당히 메리트가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 통베란다 우리 어머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식의 이 통베란다 이렇게 화분 기르시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분 놓고 집 놓기가 너무 좋죠. 이런 맞아요. 거. 화분도 넣고 잔심 같은 것도 두시고 쭉 한번 가보시겠어요? 쭉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가 순전히 딱 베란다 공간. 그렇죠. 그리고 여기 통 샤시로 되어 있는데도 또 창이 있죠? 채광은 뭐 그만큼 길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저께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다가 집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런 통 베란다가 없으면 안 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집 놓기도 좋고 뭐. 맞아요. 저랑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리를 바꾸면 이 보일러실마저도 커요. 야. 이렇게 수전이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아예 세탁기를 놓고 닫아버리면 딱 좋겠는데요? 빨간색? 그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덜 들리겠죠. 그렇죠. 네. 이 통베란다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여긴 타입 진짜 많죠. 맞아요. 오셔가지고 꼭 골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입니다. 주안역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아 10분? 네. 그러면 역세권이네요. 주안역이랑 간성역이랑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홈플러스가 있어요. 아, 또 인프라가 또 그렇죠. 장 보실 때도 괜찮고 뭐 여기는 뭐 인프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교통도 잘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편하고 버스도 잘 돼 있고 아래 뭐 편의점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초등학교도 여기 또 바로 뒤에요. 아, 초등학교까지 뒤에 있어요? 그럼 학교까지 있으면 사실 뭐 말할 게 없죠. 뭐 초등학교 나는 필요 없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팔 때. 왜냐면 다음 사람이 올 때는 초등학교가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게 좋죠. 분양가는 3억 중반입니다. 3억 중반. 네. 중요한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마티비 대표번호를 연락주시면은 라이언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